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8살 된 배우 나연우라고 합니다.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My beautiful 현우 씨,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다. My big bro. Yeah. yes. 지상이 형이랑 마이클 형은 같이 나폴레옹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 선배는 얼마 전에 같이 드라큘라 작품 끝냈었고, 저는 작품 에어포트 베이비의 첫 번째 넘버인 에어포트 베이비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에어포트 베이비, 이 곡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주위 지인분들이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를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창작 뮤지컬들도 이제 훌륭한 좋은 과정을 거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뮤지컬이 많습니다라는 걸 제가 감히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곳이네, 내가 태어난 나라, 날 버린 나라 한국. 어렸을 적 난 내가 가족처럼 친구처럼 백인인 줄 알았어.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뭔가 다른 내 모습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 왜 내 눈은 이렇게 작아, 내 코는 이렇게 낮아, 머리칼 피부색 왜 나만 다를까.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짝꿍 마이클이 말했어. 넌 짱깨니까. 난 에어포트 베이비. 그렇게 알게 됐어. 난 중국에서 배달된 난 에어포트 베이비. 오, 예뻐라. 맘, 댓, 난 중국에서 왔나요? 코리아? 그게 어디죠? 근데 왜 난 미국에 왔죠? 궁금한 나에게 답을 준 건 이번에도 마이클. 너네 엄마가 널 버렸거든, 쓰레기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어디서 왜 태어났는지. 나이 들면 옅어질까 생각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그만 커져만 갔어. 결국 찾아낸 건 입양 서류, 그리고 엄마 이름과 주소. 엄마의 나라 드디어 도착했어. 이 길을 따라 가면 네. 네. 장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현우 씨.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은 이렇기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분들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정말 짱이셨어요. 더 말 필요 없고.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우선 선곡도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노래를 표현해주는 감정도 너무 좋았고 되게 깔끔했고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우리 현우 씨가 이제 주인공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연 배우가 이렇게 어울릴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몸만 좋은 줄 알았더니 진짜 몰랐다. 난 너 몸만 좋은 줄 알았어. 이런 노래 부를 줄. 몸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궁금해? 아 예? 아니 뭐. 스펙입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아우. 창작 뮤지컬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우리 사회 이슈화되는 문제고 판타지의 세계는 아니지만 우리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 좋은 선곡이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좀 이렇게 눈물도 핑 돌고 좋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마이누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저는 나현우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현우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저는 나현우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나현우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나현우 씨는 본선 무대 캐스팅되었습니다. 나현우 씨는 본선 무대 캐스팅되었습니다. 나현우 씨는 본선 무대 캐스팅되었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파이팅! 진짜 정말 모든 제 진짜 제 모든 걸 제 손가락 발가락 머리털 다 걸고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게까지 어떤 칭찬은 정말.